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세계 강진 태권도 연맹 WKT 대표이자 WKT 본관 이동희 태권도 관장 이동희입니다. 저희가 전국 순회 무료 실전 태권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예, 제가 직접 전국을 돌아다닐 거고요. 저희 세계 강진 태권도 연맹 줄여서 WKT는 지금 전국에 지부를 두고 있는데요. 강원도, 경기도, 부산, 울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가장 먼 곳은 제주도까지 그 지부가 있는데요. 이 지부들을 돌면서 실전 태권도 세미나를 개최해보고자 합니다. 자, 실전 태권도 세미나는 실전 태권도의 다양한 기술은 물론이고 성인 태권도 프로그램, 그리고 성인 태권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과 초등부를 위한 프로그램들까지 다양하게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도장 같은 경우는 격투시합에 출전해서 우승할 정도의 어떤 성과를 내고 있고, 즉 실력이 증명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말 다양한 성인들이 수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전 태권도와 성인 태권도 두 가지 키워드에서 확실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노하우가 쌓여 있는데요. 이 노하우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태권도 지도자분들 혹은 전공생분들 혹은 지도자를 이제 꿈꾸는 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이 포커스가 실전 태권도 기술이나 뭐 핵심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설명드리지만 결국 이거를 도장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고 지도할 것인지 그런 거에 중점을 둘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대중화가 목적이니까 아무래도 지도자분들이 들으실 때 좀 더 얻어가실 게 많으실 거다. 지도자분들 추천드립니다. 혹은 지도자 지망생도 좋고요.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성인들이 본질을 파악하는 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인들이 보통 뭔가 무술을 배운다고 하면은 뭐 건강이나 뭐 다이어트, 재미 이런 측면도 있는데 다른 운동도 많잖아요. 재밌는 건 다른 것도 재밌고. 근데 왜 그들이 굳이 무술을 이라는 콘텐츠를 배우는가? 거기에는 분명 호신, 격투, 속된 말로 싸움의 어떤 그 요소를 안 볼 수가 없다고 봐요. 성인들이 이제 실전 태권도라는 거는 격투 상황에 맞춰진 태권도고 그 본질을 보고 성인이 오는 거죠. 성인들이 그 본질을 보고 오기 때문에 성인들한테 맞는 거지 초등부한테는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봐서 알겠는데 성인부한테 적용하는 프로그램 그대로 청소년, 초등부 어린이들한테도 맞잖아요. 운동량도 많고 재미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건데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성인한테 적합하다는 거는 성인한테만 적합한 게 아니라 원래 모두에게 적합한데 성인들이 실전 태권도를 찾아오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거다. 품새를 예로 들면은 어떤 각도나 이런 거를 이제 디테일하게 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되죠. 예를 들어 엽착이라는 것은 내 신체를 기준으로 옆으로 발을 뻗어서 차면 끝나는 거예요. 뭐 발 각도가 어떻고 발날이 어쩌고 이런 거는 필요 없어요, 사실은. 얼마나 빠르고 강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 전술적으로 상대를 잘 가격할 수 있냐 공격할 수 있냐 그게 유일한 본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겨루기 상황에 어떻게 사용을 하냐 이런 거에 좀 더 중점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룰도 다르죠. 주먹으로 이제 얼굴을 공격하는 법 뭐 꼭 주먹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라든지 다른 기술들을 활용하는 법을 알아야 되고 다양한 기술과 부위를 다 활용해서 싸우는 그런 상황의 태권도 발차기를 사용하는 법, 써먹는 법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죠. 태권도를 하시는 분들이 발차기는 좀 이제 숙달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요즘 아무리 손기술이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졌다고 해도 손기술 같은 경우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복싱처럼 막 주먹으로 하는 거는 그나마 많이 알 수 있어요. 근데 태권도 뭐 등주먹, 바탕선, 매주먹, 팔굽 혹은 다른 부위를 활용하는 법을 잘 몰라요. 그냥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힘을 적절히 낼 수 있는 법과 그걸 태권도 스텝이나 발기술이랑 잘 섞어서 이제 연계되는 이제 싱크로율을 높이는 방법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태권도만의 어떤 발력법, 태권도스러운 힘을 내는 방법, 발경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룰 거고요. 그리고 태권도만의 스텝, 우리는 주먹까지 사용하면서 태권도 발차기를 연결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됐을 때 스텝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달라진다기보단 기존의 태권도 스텝인데 응용을 하고 적용하는 방법이 또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종합해서 미트 트레이닝 하는 방법, 혹은 뭐 이제 장비를 착용하고 겨루기 하면서 써먹는 방법, 쉽고 재밌고 안전하게 겨루기 훈련하는 방법, 실전 태권도로 겨루는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씩 다루게 될 겁니다. 일단 무료기 때문에 잃을 게 없습니다. 잃을 건 시간밖에 없는데 장단컨대 10만원을 주고 오셔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런 세미나가 되실 거예요.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고요. 저희 세미나 때 반가운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